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일본 전도 집회가 있죠. 오늘 강단 메시지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를 제목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며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첫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일본 전도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19차 세계군성교대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덕평 RUTC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세계군성교연합회와 이명숙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중화권수련회가 10월 10일 중화권을 치유하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구원의 길 교재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8일 덕평 RUTC에서 세계 군성교대회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일 대구노회가을 정기노회, 4일 5일 일본 전도집회, 8일 세계군성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제1,2 안수집사회, 제1,2 권사회를 대상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차례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참빛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 참석합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와 성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금요일에는 교회 실내 유리창 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자학교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교구 권차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북구구역 류현수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